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제천 화재 참사에 책임을 물어 건물주가 구속됐지만 원인 규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유족들은 소방당국과 경찰 조사가 더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왜 피해가 커졌는지, 또 여성들은 왜 일찍 대피하지 못했는지, 당시 여성 사우나에서 일을 했던 세신사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로도 수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. 거기 세신인데 1층에서 대피한 냄새가 나갖고 나 혼자 막 사이렌이 오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다 놔두고 나는 살아나왔어. 경찰은 이 세신사가 비상구 위치를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여탕으로 들어가 화재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등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구속된 건물주와 함께 당시 건물에서 일했던 직원들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경찰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저희는 답답한데 돌아오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 화재 신고 30분 전에 불이 한번 났었고 이를 진화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국과수에서 건물 CCTV를 복원해 분석해야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